안녕하세요. 오후 5시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박중환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다소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포함한 이번 주말 동안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동해안은 일요일인 10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야외활동 계획하시는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맑은 날씨로 인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10도 이하의 쌀쌀한 기온 분포를, 낮에는 일사로 인해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상상황과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의 날씨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상층의 공기 흐름을 보여주는 수증경상을 통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고 건조한 검은색 영역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음은 일본 강오시마 남동쪽 해상에서 이렇게 북상 중에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태풍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시 현재 제14호 태풍 찬음은 강오시마 남동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고 점차 북상 중에 있는데요. 내일 오전 중에 북위 30도 부근을 지나면서 전향하게 되고 11일까지 일본 남해상을 지나면서 일본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일 날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태풍의 생애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영역을 확장해서 대기 하층의 공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합성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쪽에 위치한 고기압 중심을 따라 시계 방향의 공기 흐름이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 해안 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붉은색 계열의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14호 태풍 찬음이 북상하면서 고기압과 태풍 사이에 기압차가 커지게 되고 이 기압차로 인해서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겠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남해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풍랑 경보로 강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동해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제주도와 경상해안 그리고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서는 동해 중부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이 특보는 이 태풍이 11일 날까지 일본 동해상 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특보를 꼭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이용객께서는 출발하기 전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태풍과 고기압 사이에서 유입되는 동풍이 지속적으로 11일까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동해안 그리고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면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지역을 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으니 낚시나 물놀이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